오늘은 남쪽 커뮤니티 난리난 하나의 사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알파남들을 위한 영상이 아닌 베타남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한 공무원이 베타남들은 국제결혼해라라는 논란의 글을 작성하죠. 베타남이지만 직업은 좋아서 퐁퐁남 예비후보 1순위다 싶은 남자들은 주목해라.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어린 와이프를 만날 수 있다는 거다. 주름 없고 피부결부터 다르고 난임 시험관하기 패스 가능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물론 늙은아이녀 취향이면 패스하도록. 두 번째 장점은 와이프가 예쁘다. 솔직히 한국 여자가 조금 더 예쁘긴 하지만 한국 미인들은 눈이 높고 베타남이 아무리 만나려 해도 퐁퐁남이 한계이다. 예쁜 여자는 이미 존잘 오빠, 몸 좋은 오빠, 돈 많은 오빠, 재밌는 오빠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끝낸 상태인데 베타남과 결혼이 즐거울까? 국제결혼은 베타남들이 한국에서 절대 못 만날 만큼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으로 국제결혼하는 여자는 패미끼가 덜하다. 후진국이다 보니 여성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 여자는 내가 야세해주니까 잘해줘라, 내가 연애해주니까 잘해줘라, 내가 애 낳아준다 등등의 갑질을 하지만 국제결혼을 하면 저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피해의식 없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하면 자존감이 상승된다.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동물이고 여자는 남자가 리드해주길 원한다. 와이프가 외국인이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의지할 거고 여자를 리드하는 방법을 베타남을 터득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거다. 그리고 베타남은 기본적으로 여자와 연애를 못해본 경험이 많아서 무의식적인 피해의식이 있을 거다. 하지만 어린 아내와 20살 첫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맛집, 파플, 여행 등등 차근차근 많은 걸 하면서 피해의식 보상 심리를 해결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장점으로 한국에서 결혼하면 부모 노후 자금까지 뿌리 뽑아서 한국 여자 밑군형의 아파트를 넣어줘야 하는데 국제 결혼을 하면 그런 주거적인 리스크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한국 빌라에서 살아도 여자가 본국에서 살던 곳보다 좋은 곳일 테니 주거로 불평을 하지 않는다. 또한 결혼 비용에서 발생하는 여자들의 허영심이 없고 국제 결혼을 하면 경제권을 빼앗길 일이 없다. 라는 식의 공무원의 국제 결혼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과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글이 팩트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군요. 한국에서는 여자와 연애하기 위해선 100일, 200일, 1주년,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를 챙겨야 사랑받고 풀빌라, 호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파스타, 떡볶이, 마라탕, 창렬 음식을 여자에게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저런 모든 허례허식에서 벗어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일 겁니다.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서 데이트 비용 10대빵으로 얻어처먹기만 한다고 말하는 이 30살 한녀를 보시죠. 한남 퇴치하는 데에는 안익십하지 말고 읽고 씹어버리자 라고 말하며 남성을 혐오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렇게 남성을 미워하고 패미를 하는데 남자에게 10대빵으로 얻어처먹고 싱글벙글 웃는 저 여자. 여러분은 저런 여자를 설거지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국제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패미가 아닌 여자들도 여친에게 대통 이야기 꺼냈더니 여친이 정색해서 정떨어졌다는 남자의 글에 데이트 통장 이야기 꺼낸 거 개그혐이야. 반반 비용 내는 거 존나게 구질구질해 보여. 라고 말하며 반반으로 데이트하자는 남자를 찌질남으로 몰아가는 일반인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국제결혼을 하든 한국 여자와 결혼하든 모든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결혼을 할 건지 헌신받는 결혼을 할 건지는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힘내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돈 주고 여자 데리고 오는 거나 한국 여자에게 돈 바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매매혼이다.